성지 전문 방송 바이브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나 할 일입니다. 나 할 일은 요르단에 있는 와디 자르카 마인이라고 하는 계곡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9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맛다나에서 떠나서 나할리엘에 도착했고 그곳을 떠나 바못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부엘을 떠나 도착한 맛다나는 해발 629m에 있는 성경시대의 유적이다. 여기는 부엘에서 물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도착한 맛다나입니다. 여기는 기르벳 엘 무데이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머무른 뒤에 다음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 나할리엘은 하나님의 계곡이란 뜻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를 생각하면 어쩌면 신기하게 온천이 60여 개가 있어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나할리엘은 하나님의 계곡이란 뜻이기에 성읍이 아닌 계곡인 와디 제르카 마인으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함만마트 마인이라고 부르는 60여 개가 넘는 온천이 있는 온천지대가 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한다. 와디 자르카 마인이라고 하는 온천물이 흐르는 계곡입니다. 이 나할리엘은 흘러서 사해로 연결됩니다. 사해로 연결되는 지점 아래쪽에는 사해 해변에 온천이 있고 그곳에서 300여 미터 내려가면 헤롯 궁전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가 자라트, 엘 자라트라고 하는 곳인데 성경과 연결시키면 세례사리예요. 여기가 헤롯 왕이 궁궐을 지었던 곳이어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헤롯 왕이 여기에 있는 온천 와가지고 온천을 하면서 이제 오고 가던 항구가 있고 그의 왕국까지 지어줬던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도 물을 빼쓰고 있잖아요. 저 모타로. 이곳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성경에 바못 또는 바못 바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왔던 그 장소입니다. 헤롯이 이곳에 와서 온천을 주렸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24절에 보면 호리족 속의 아나가 온천을 발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 온천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라 남쪽 3km 지점에는 한맛돌이라고 하는 온천이 있어서 갈릴리 바다에도 온천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 갈릴리에도 온천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해변에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시대도 있는데 성경에 한못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온천이란 뜻이에요. 갈릴리 바다 남쪽에는 시리아 지역에서 내려오는 야르뭇강이 있습니다. 그 계곡 시작되는 부근에는 함맛 가데르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